저는 울산에 사는 휴학생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저와 친한 친구들은 대구 쪽으로 대학을 갔고 전 울산에 남게 되었습니다. 평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저는 그날 학교 수업을 빠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대구에 갔습니다. 간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너무 좋더군요. 저와 친구 둘, 그리고 친구의 학교 선배, 누나 두 명까지 다섯 명의 인원들이 술에 얼큰히 취해갈 무렵 친구 하나가 경산대 근처에 귀신이 나오는 공장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귀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러자 친구가 그곳에 당장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린 남은 술을 모두 마시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귀신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것도 다 추억이려니 싶었죠. 그 기숙사 쪽으로 가달라는 친구의 말에 기사님은 묘한 눈으로 우릴 슥 쳐다보시며 안경 공장에 가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동네에 도착해 보니 다른 사람들도 안경 공장에 갔다 오는 건지 꽤 많이 내려오고 있더군요. 소문이 자자해서 많이 놀러들 오나 보다 하고 우린 천천히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누나 한 명이 뭔가 나올 것 같다며 무섭다고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냐며 구불구불한 길을 다 올라가 보니 안경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곳은 사유지인이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복지기관에서 그 건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기분 탓인 건지 괜히 오싹하며 기분이 이상해졌죠. 온통 다 깨진 창문과 창문 밖으로 날리는 이상한 종이들이 너무나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공장을 지나면 동굴이 하나 나오는데 그곳은 한국인이 학살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굴 앞에는 위령비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섭다며 뒤쪽에서 걷고 있던 누나가 갑자기 동굴로 들어가자며 마구 흥분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다음에 애들 많이 모아서 다시 오자고 했더니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없냐고 이러더군요. 이 누나가 너무 무서워서 괜히 센 척 하는 건가 했는데요. 누나는 혼잣말로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사람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너무 소름 끼치더군요. 결국 남자 3명에서 그 누나를 끌고 나왔는데 누나가 공장 건물 앞에 주저앉아서 제 바지를 붙잡고는 살려달라며 마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 한 놈이 건물에 있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며 숨을 제대로 쉬질 못하고 꺽꺽대는 겁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에 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누나와 친구를 끌고 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한참 동안을 기다린 끝에 다행히 택시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우린 일단 누나와 친구를 태워서 내려보냈고 나머지 일행들은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둘러보니 동네에 불빛이 하나도 없더군요. 친구의 말로는 그 안경공장 때문에 해가 지면 사람들이 밖으로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큰 길에서 택시를 타고 먼저 간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가봤더니 그 누나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남자애들 여럿이서 누나의 팔다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누나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애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몸이 붕붕 뜨는 겁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구석에 앉아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복학생 형 한 명이 이렇게 나섰습니다. 본인이 신기가 있어서 신을 받을 뻔한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형은 누나의 머리맡에 앉아서 이제 그만 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누나가 웬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이제 나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한참 후에야 누나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형은 굵은 소금을 사와서 방 구석구석에 뿌리고 저희한테도 뿌려줬습니다. 형이 하는 말이 오늘이 초하루이고 새벽 4시쯤에는 귀신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무려 3달 동안은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군요. 침대 바로 위쪽에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절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일행들도 가위에 눌리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산에 사시거나 그쪽 부근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안경공장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들어선 섬유공장이 망하면서 사장이 공장 안에서 자살을 했고, 그 다음 구두공장도 같은 이유로 사장이 자살, 마지막 안경공장은 사장이 정신 이상으로 직원들이 자고 있는 기숙사에 불을 지른 후에 자기도 자살을 했다고 하죠. 저도 원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만,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살아있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